오로지 반죽의 맛 하나만으로 승부를 보이는 도넛. 유난히 발효 상태가 좋아 보이는 이 반죽, 이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 있을까요? 누가 벌써라 비밀스런 장소에서 몰래 뭔가를 쏟아붓고 있는 다리. 막걸리. 막걸리? 네. 어떤 소주냐고요? 도넛 반죽 하려고. 그런데 이 막걸리, 단순히 들이 부어서 쓰는 게 아니랍니다. 막걸리 하나를 쓰는데도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데요. 일정 시간 막걸리를 놔두게 되면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때 가라앉은 부분만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. 안국만 필요해서 몇 번 따라 버리는 거예요. 갑자기 쌀을 씻는 달인 밥이라도 해 드시려고요? 위에 윗물 버린 물만큼 쌀뜨물을 넣을 거예요. 막걸리 앙금과 쌀뜨물이 만나면 달인만의 천연 발효종이 탄생. 이 천연 발효종을 잔열이 남은 가마솥 안에 넣어두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데요. 한 차례 뜨겁게 달궈졌다가 서서히 열이 빠져나가는 가마솥 안은 달인의 천연 발효종이 자라기 좋은 최적의 조건이랍니다. 과학적인 논리와 생활의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 달인만의 천연 발효종이 반죽 맛의 1등 공신. 천연 발효종이 준비됐다면 그 이후에 반죽 만들기 진도는 쭉쭉 나갑니다.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. 찹쌀가루와 밀가루, 천연 발효종만으로 반죽은 이미 끝. 이스트를 넣지 않았는데도 한도 끝도 없이 부푸는 달인의 반죽. 마치 반죽에 생명을 불어넣은 듯 계속해서 커집니다. 쌀뜨물이니까 방부제가 안 들어가잖아요. 그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 위력을 제대로 보여준 달인의 천연 발효종.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스트와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달인은 이 천연 발효종을 고집하는 걸까요? 같은 조건에서 달인의 발효종과 이스트를 넣은 반죽을 시험한 결과 이스트를 넣은 반죽은 일정 시간이 지나자 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푹 꺼져버리고 맙니다. 저희가 기존에 옛날에도 해봤어도 네. 이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푹 꺼지면서 그 이스트 맛이 강해요. 제작진의 비교 실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두 반죽의 찰기와 끈기의 차이도 한눈에 보이는데요. 달인 도넛이 유난히도 쫄깃한 식감을 자랑했던 이유 여기에 있었습니다. 와, 차이가 크네. 손으로 반죽을 다 하시나 봐요. 네, 손으로 다 해요. 천연 발효종을 만들기부터 직접 손으로 반죽을 하기까지 작은 도넛 하나하나에 녹아든 달인의 땀과 정성.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맛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정말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, 진짜. 응?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요. 이대를 거쳐 맛을 지켜온 달인, 그 열정과 즐거움이 달콤한 명품입니다. 드럼들은 그냥 일회용 방송으로 이렇게 흘려보낼 게 아니라 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